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음파 물리 이문강입니다. 이첫 번째 시간에는 초음파 물리를 어떠한 순서로 공부해야 될지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가 초음파 물리 이문강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한 강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초음파 물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전반적인 목차를 보는 그러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전반적인 목차를 쭉 한번 체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이 방향성을 정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초음파 물리의 기초 이론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물리 과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기초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요.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초음파 물리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 이론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신 다음에는 초음파 물리 임상 심화 강의로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상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각종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해당 강의로 공부하시게 되면은 좀 시험 준비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순서에 맞춰서 차근차근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은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초음파사 ARDMS 시험과 전문 방사선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초음파 대표적인 두 가지 자격증 시험인데요. 이두 가지 시험을 공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는 소노 컬리지 강의보다는 소노라인 강의를 권장을 드립니다. 소노 컬리지 강의 같은 경우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이기 때문에 전체 개념 중에서도 약30% 정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70%까지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험 준비라든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소노 라인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소노라인 강의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 자격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초음파사 ARDMS 자격증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파트별로 자격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SPI라는 공통적인 과목이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SPI 과목이 초음파 물리 시험입니다.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초음파 물리 시험은 어떤 과목이든 공통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정식으로 RDMS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초음파 물리 시험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파트 시험을 합격을 했을 때이두 가지가 더해졌을 때 정식 소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 관련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초음파 물리 과목이 독립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방사선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RDMS 같은 경우는 초음파 물리 과목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따로 초음파 물리 과목은 없고 단순하게 초음파 과목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방사 시험 같은 경우는 각 과목에 초음파 물리가 20% 정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전방사 문제가 90문제라고 했을 때 여기에 20%인 18문제가 초음파 물리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RDMS 시험처럼 독립된 초음파 물리 과목은 따로 없지만 각 과목을 응시할 때마다 초음파 물리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방사 시험 또한 초음파 물리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초음파 전문 자격증에는 이 물리 과목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세우실 때이 물리 공부를 반드시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